범죄자들의 얼굴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다. 뭔가 더 추악해지고 흉물스럽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 예. 10개 얼굴을 겹쳐놓으니까 다 아름다운 거. 잘생겼어. 잘생겼어.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섞었더니 더 아름다워졌어. 오. 요즘 K-POP, K-드라마의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파리 패션 위크에 가서 화보도 찍고. 근데 내가 199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미국 친구들이 봤을 때 별로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성미 부분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도시 오빠 느낌? 연예인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다면 신승훈. 미국에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배우가 어깨 이만하고 우락부락하고 짐승 같아 보이는 남자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놀드 슈왈츠네거도 인기 되게 많았고. 어, 형은 원어로 발음하네. 아놀드 슈왈츠네거. 아놀드 슈왈츠네거. 제시 벤츄라, 실버스타 스텔론. 그 당시에는 하얀 도시 남자 같은 이미지보다는 힘쓸 수 있는 것 같은 남자들이 미남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오. 이렇게 살을 좀 찌웠었어 나도. 근데 이제 199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거야. 근데 뚱뚱한 거야 내가. 외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봐도 잘생기고 예쁜 게 있나? 이게 한 20년 전부터 신경미학이라고 그래서 뇌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끼는가, 문화적 차이가 있나, 모두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얼굴이 있나, 이런 걸 연구한 학문이 생겨났어.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란 게 있다 없다. 개인적인 의견은 주관성이 강하다고 믿는데 학문적인 뷰에서는 모두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다가 정설이긴 해.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책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움베르트 에코의 아름다움의 역사라는 책인데 시대별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시대별로 남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승현은 요런 스타일 좋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1897년 댄디 스타일 잘 어울리잖아. 풍성하긴 하죠. 이렇게 말끔한 이런 모습. 나는 형은 믹 제거. 아 진짜? 와일드한 락커 인생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 로망이 같다. 있어요 형이. 나는 듀로 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서는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알브렉 듀로도 1500년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락커 느낌이 나고 있어. 나는 사실 고른다면 그래도 조지 클론이 아닐까. 형의 어. 로망은 조지 클론이, 내가 오히려 로망이 알브렉 듀로. 아 진짜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겼었으면 좋겠어요. 오. 여기도 보면은 시대별로 미남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형이 말하는 과학적인 기준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뇌과학자들이 실험 할 때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지.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얼굴일 수도 있고. 그리고서는 각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내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자극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거나 어떤 시스템이 있나를 보는 거지. 아 미의 영역이 있어요 뭐 뇌 안에? 미만을 위한 영역은 아닌데 공통적으로 미에 반응하는 영역이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걸 아름답다고 느꼈다, 아름답지 않다고 느꼈다 라는 걸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영국 UCL의 세메르 체키 교수님이라는 분이 보여주면서 뇌과학으로 미학을 연구하는 신경미학이라는 학문을 열었지.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랑 예술 작품이나 물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같은 아름다움의 영역인 것도 봤거든. 달라. 근데 사람을 기반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어떤 욕망의 대상과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얼굴 대부분 일치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얼굴의 특징 같은 걸 과학자들이 좀 발견을 했어요. 시메트리, 어떤 좌우 대칭이라든지 이 얼굴의 여러 피처들의 고른 분포, 이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난 망했다.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을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보고 이 얼굴을 이렇게 양쪽으로 겹쳐보면은 완전 두 명 다른 사람처럼 나오거든. 모든 얼굴의 평균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 프랜시스 갤튼이라고 사실은 학계에서 약간 좀 악명이 높아 우생학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범죄자들의 얼굴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다. 되게 위험한 쪽으로 가셨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들을 모은 거야. 네. 그래서 다 겹쳐놓으면서 평균을 만들면 뭔가 더 추악해지고 흉물스럽고 뭐 이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 예. 10개 얼굴을 겹쳐놓으니까 다 아름다운 거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름다우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섞었더니 더 아름다워졌어. 오. Facial Average라고 해서 어떤 얼굴들을 다 합쳐놔서 평균 내면은 아름답게 느끼는 얼굴이 되는구나 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지. 그리스어에서 코이노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인데
다양한 유전자가 있고 다양성이 있잖아. 이상하게 나오거나 특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에 대해서 끌림을 느낀다. 왜냐하면 가장 평균적인 얼굴은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본다라고 하는 설명 하나가 있긴 한데 현대 눈으로 보면 조금 의문을 던질 법하기도 하기는 하지. 사실 우리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세계의 미녀들, 세계의 미남들의 화보 같은 걸 보면 대체로 에버리지한 얼굴들이 아니잖아요. 아시아 알젠토 같은 배우는 이런 데 점이 하나 있다든지 바네사 파라디, 앞니가 벌어져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방상 카셀 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도 머리가 위아래로 좀 이렇게 길거든요. 모나리자의 얼굴이 또 완벽한 대칭도 아니고 살짝 삐딱한 그런 미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됐었잖아. 근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 연구도 있어. 모두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얼굴이 있고 모든 얼굴의 평균 얼굴에서 살짝 비껴난 무언가가 있다. 코가 살짝 삐딱하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든지 눈썹이 살짝 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얼굴을 전체 평균 얼굴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뭔가 하나가 살짝 다른 게 희소성이 더 크잖아. 북유럽 생각하면은 금발의 파란 눈의 얼굴을 떠올리지만 그 동네에서 더 인기가 있는 얼굴은 금발의 초록 눈. 이게 더 희소성이 크니까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의 진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돼요. 보편성과 희소성의 밸런스가 계속 변하면서 미의 역사를 만든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다. 근데 그 희소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지만 먼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외모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나라나. 희소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랑 다른 문화의 사람을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 이걸 other race effect라고 그래서 백인 금발 다 비슷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면은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서양애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야 나는 한국, 중국, 일본 구분 안 가고 한국 사람들 다 비슷해 보여.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대뼈의 차이라든지 뭐 이마뼈의 차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데 서양애들의 경우에는 눈 색깔의 차이, 머리색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동양인의 얼굴을 보면은 그걸로 구분이 안 가니까 그치. 비슷해 보인다. 영상 찍는 법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뭐 3등분의 법칙, 뭐 골든 레이시오, 뭐 파르테논도 황금률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일단 황금률이라는 게 A 플러스 B와 A의 비율이 A와 B의 비율로 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나선형으로 황금률에 맞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나 아니나 이걸 구분했었던 이태리 연구도 있긴 한데 네. 이 황금률에 맞아서 아름답게 느낄 때와 황금률과 다르고 조금 삐딱한데 그걸 아름답다고 느낄 때 뇌에서의 다른 영역들이 활성화했다라고 해서 황금률에 맞게 본 부분을 객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살짝 삐딱한데도 아름답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거를 주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해서 주관적인 아름다움과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다르게 느낀다라고 이야기한 연구도 있기는 해. 근데 반면에 이걸 전체적으로 까는 과학자들도 있어. 갖다 붙인 거다. 뭐 신전이 다 그 비율이 아니고 신전 40개를 놓고 붙이면은 그 중에 이 황금률 나오는 것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거는 이제 후견지명이다. 나중에 맞췄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Face only mother could love. 이제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이다. 뭐 이제 누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쟤도 지 엄마는 잘생겼다고 하겠지라는 뜻에서 실제로 이걸 부정한 연구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인데 엄마들한테 자기 아이랑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아이를 보여주면서 어느 아이를 더 오래 쳐다보거나 관심이 가나를 측정했거든. 그랬더니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도 더 예쁜 아이를 더 오래 봤다. 아, 네. 동심파괴. 물론 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케어하겠지만 근데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작가의 작품에 빠지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럼 자기는 자꾸 저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 하지만 같은 정신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보면 뭐 그다. 어떤 짤이 생각나는지 알아? 남성들이 거울 보면서 느끼는 자기 모습이랑 여성들이 거울을 보고 느낀 자기 모습이 다르대. 실제로 연구가 있거든? 예. 남녀 차이가 있어. 내가 평가하는 나와 남이 평가하는 나의 차이가 남성의 경우에는 내가 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나를 좀 더 낮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지. 살기는 편해. 같이 사는 사람 보면 힘들겠어. 우리가 아는 만큼 즐긴다라고 하는데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를 보거나 클래식 평론가들이 위대한 심포니를 들었을 때 우리랑 다르게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끼나요?
일본에 가면 쌀 소믈리에가 있대잖아요.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우리보다 맛있을까? 거의 칸트가 했던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칸트의 미학에서 나의 알, 나의 지식이 많을수록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 이런 종류의 가설을 얘기했던 걸로 알거든. 뇌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연구를 나랑 같은 연구소에 있던 인턴으로 있었던 애가 자기 박사 논문을 했어. 일단 아름다움은 기쁨과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정도가 내가 많이 알수록 클까 작을까? 그리고 이걸 두 카테고리로 나눴어. 뭔가 많이 알아야 아름다운 작을까? 캔디는 달콤하지? 라는 형태로 전혀 몰라도 오 좋네 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랬더니 이 후자, 큰 지식이 없어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설탕의 화학 구조를 안다 그래서 사탕이 더 달콤해지진 않는다. 맞아. 그렇지만 어떤 아트 작품이라든지 다른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는 결과적으로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칸트의 미학을 뇌과학적으로 실험한 연구 결과라서. 19세기에는 예술을 보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딜렉턴트와 코너스어로. 딜렉터블이 즐겁다는 뜻이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초콜릿을 먹으면 즐겁거나 예쁜 어떤 꽃을 보면 즐거운 것 같은 감정으로 예술을 접하는 사람. 코너스어는 커네터가 프랑스어로 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깊이 알아가지고 훨씬 더 깊이 이걸 즐길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차이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탐구생활 구독자 궁금이 분들은 인생의 기쁨이 10배가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더 큰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괜찮네. 뭔가 내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미션을 느끼게 해주는 형, 고마워요. 아름답다라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걸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해서 많은 언어들이 이 두 개 단어가 같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미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보면은 보누스, 좋다는 단어와 벨루스, 아름답다는 단어, 뷰티의 원이 된 착한 미모, 이런 표현도 한 10년 전에 썼었잖아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 아름답다라는 판단이 좋다라는 판단과 연관이 있고, 좋다라는 게 무엇이 바르고 옳고 선하고의 판단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잘생기면 그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착한 사람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사기당하기 딱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가 좋다 판단하는 영역이랑 난 이거 갖고 싶어, 난 욕망해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랑 이건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판단을 내리는 뇌의 영역이 겹쳐. 추하다고 느끼는 때 활성화된 영역은 현도체에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영역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도망갈 준비하는 거야. 도망갈 준비를 시키는 거야. 추하다 이러면은 빨리 딴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채널에서 에얼리언 영화에 대한 그 컨텐츠를 했었는데, 우리가 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대체로 뭔가 진해, 피, 뭐 구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그게 옛날에 병균의 어떤 서식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생존에 유리한. 그렇지. 채널에서 그걸 사진으로까지 보여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채널 넘겨버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오늘 형이랑 대화하면서 한 가지 이제 희망을 얻은 게 뭐냐면, 남이 가지지 않고 있는 희소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배우들처럼 목소리와 제스처와 도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내 매력을 증명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외모만 가지고 내 매력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 기준이 되는 것은 일부는 우리의 본능이지만 또 사회와 문화와 경험에 따라서 늘 변한 것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 과연 그냥 사회적인 부분만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